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두산중공업이네요. 이 종목은 사실 꾸준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특히나 10월 중순부터는 기관의 연속 순매수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1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되는데요. 특히 12월 15일부터 연속적인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. 21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고요. 또 기관도 함께 또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두산중공업의 모멘텀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산중공 오늘장에서 지금 3%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2850원대 흐름을 나타내는데 오랜만에 반등이에요. 지금 한 6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. 네, 네. 그렇죠. 뭐 외국인이 꾸준히 샀는데 뭐 오늘 반등을 하고 있죠. 오늘도 지금 장중 기준으로 보면 한 100만 주 넘게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일단 12월 15일 이후에 지금 220만 주를 이제 어제까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. 뭐 금액으로 이제 471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동안 한 달 동안만 이제 351억 순매수를 했고요. 그중에서 연기금이 187억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연기금 쪽이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렇게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내년 대선 이후에 원전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입니다. 국민의힘의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뭐 아예 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감원전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일단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좀 바뀌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 뭐 원전 관련 주의 뭐 대표적 종목이라고 봐야겠죠. 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해외 원전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이 이제 조금 더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. 특히 뭐 체코나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 아마 올해 말 그러니까 내년 초나 내년 초에 아마 그 원전 관련돼서 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새로 그 이제 정해 그러니까 이제 건설할 주체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.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관련돼서 뭐 대형 원전보다 이제 SMR이라는 네, 그런 이제 소규모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EU 입장에서도 이제 그 원전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청정 에너지로 이제 분류를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원전 투자가 뭐 좀 더 활발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친재생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블루수소 관련돼서 창원시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서울대를 비롯한 이제 대양연구소와 수소 복합 터빈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제 풍력 발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터빈 생산을 지금 뭐 시범 생산을 하고요. 지금 뭐 전남 영광에 지금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기를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한 지금 시운전이 시작이 됐고요.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건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